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의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는 19살 장희원입니다. 우선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호원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를 합격하게 되어 3관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고 아직도 꿈만 같은데요. 막상 끝나고 나니까 후련한 마음이 들어서 내심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오디션반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기시험을 치러 가는 도중에도 너무 떨려서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막상 가고 나니까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서 저의 긴장감을 조금 덜어내고자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농담도 많이 쳐주셔서 좀 더 긴장감 없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습할 때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점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기록도 하면서 실력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콘서트와 버스킹 경험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버스킹을 하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떨지 않고 끝까지 무대를 잘 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팀 연습을 해보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브 선생님들께서 수업이나 연습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우선적으로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멘탈이 약한 편이라서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럴 때마다 옆에서 위로의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셔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월말 평가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모의 오디션에서는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제 춤과 노래를 보여주고 평가받는 자리다 보니까 저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말 평가가 끝날 때마다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말 평가 때 피드백을 해주실 때 항상 제가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본기를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서도 다양한 장르와 수업을 배워보면서 제가 좋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저만의 색깔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해보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에게 저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도전하고 노력하면 언제든지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